네, 안녕하세요. 두산 NBA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7월 8일 오전 7시 19분인데요. 제 장 시작 전을 앞두고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두산 NBA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네,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타점을 드리는 동시에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옛날부터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있던 주주로서 공부를 해오고 애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제 지식과 타점을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예상 주가 흐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인 전망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끄지 마시고 집중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파이팅! 두산 에너빌리티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 따뜻한 댓글 달아주시면 저 주가미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론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 자, 오늘 정말 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제 5일 2평선 위에 올라와 주었고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1차 목표가 21,200원까지 상승을 바라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주주 여러분, 최근에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성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스윙이나 장기 투자를 안 하시고요. 보통 단타, 스캘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요즘 장이 너무 어렵고 어지러운데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왔잖아요. 네, 7월달인데 그래서 관심 테마들이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1월에서 6월달 핫했던 테마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원전, AI, 그리고 전선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화 됐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있었는데요. 자, 이제 하반기에는 그런 테마가 제약 바이오 쪽, 그죠? 비만 치료제 쪽으로 이제 좀 쓸리고 있어서 지금 이 상반기 테마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절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재료라던가 이슈가 죽은 게 아니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 너무 걱정과 고민 안 하셨으면 하고요. 네, 다가오는 우리 7월 14일에 뭐가 있죠? 네, 한 6일 남았는데요. 체코 원전 수주 있습니다. 자,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정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와 우리 한국 2파전이죠. 네, 현재 프랑스와 한국이 수주를 앞두고 있는데 자, 이 체코 측에서는 이 정부와 수출입 은행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점과 이 건설 부분 원가 경쟁력, 이 원가 경쟁력 적기 준공 능력이 우수한 점으로 자, 우리 한국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자, 우리나라가 유리한 조건으로 가격 경쟁력, 체코의 재정 조달 상황, 그리고 현지 활동 등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에서는 자, 한국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를 할 만큼 야, 한국이 이러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체코가 머리를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게 프랑스한테 간접적으로 야, 너네 뭐 더 좋은 제안 없어? 라고 이게 도발을 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런 보도를 냈겠죠. 근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황주호 한수원 사장님도 이 체코에 방문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인터뷰에서 자, 이제까지는 이 건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면 다른 나라들은 정확한 예산에 약속한 시기에 준공을 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런 나라에 돈을 꺼주겠냐. 특히 애초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두 배, 세 배 이 늘어나는 이 국가와는 공사를 어떻게 하겠냐며 자, 한국을 조금 더 어필을 하셨네요. 네, 하지만 반면에 체코는 내륙 국가라서 강가에 원전을 지어야 합니다. 근데 자, 우리나라는 보통 바다 근처에 원전을 지은 경험이 많지만 내륙에 지은 경험이 많은 우리 프랑스가 더 많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불리한 요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 프랑스에서 우리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자, 우리 기술 슈어소프트 등등의 아주 좋은 소식이 떴었죠. 바로 프랑스에서 SMR 개발 선언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체코한테 조금이라도 어필을 해서 이 수주를 따야 할 판도 모자라서 SMR 신규 개발 포기했다는 건 거의 뭐 체코 원전 수주 포기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다가오는 이 체코 원전 수주에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면 이 원전 생태계에 엄청난 상승 바람이 불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 모멘텀이 강하고요. 지금 호재와 자, 이슈거리 많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 우리 신규 매수 여러분들은 자, 직접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의 고점이 나중에 저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두산 앨빌리티 지난 영상에서 당분간은 이 저항 구간과 이 지지 구간에서 이 변동성 있는 파동을 그리면서 박스권 안에서 매집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인다고 했는데요. 아직은 조정 중에 있고요. 이 바닥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이 지지 구간이 나오게 될 때 그때 다시 제가 매수 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한테 먼저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받으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도 며칠 동안 열심히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온 타점인 것만큼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간절하신 분들만 문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4674-967 하나로 두산 애널빌리티의 두산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혼자서 매매를 하면서 명확한 기준이 없으셔서 자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자 언제 다시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자, 헷갈리고 이렇게 대응을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네 두산 애널빌리티 대형 전략자료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자 저처럼 맨날 컴퓨터 앞에서 이 차트와 꽃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처럼 직장인, 주부, 학생, 사업자, 자영업자분들처럼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봤고요. 자, 이 대응 전략 자료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상단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략 자료뿐만 아니라 두산 애널빌리티의 정보와 전망, 이슈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두산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서 후회하지 마시고 대응 전략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혼자서 걱정과 고민하지 마시고요. 꼭 두산이 아니더라도 어느 종목에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이런 것도 제가 문자 주시면 자, 1대1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게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주가미 텔레그램 소통방 2기 창설을 했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제 영상을 보실 텐데요. 그래서 컴퓨터로 보셨을 때는 영상 아래에 나오는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거고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링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자, 이러한 화면이 뜰 겁니다. 네, 주식감별사 주가미의 구독자 소통방 2기입니다. 1기 때 이제 만 명 이상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도움을 드리려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실력 좋은 전문가님한테 1기 방을 맡겨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2기 방을 이제 오픈했는데요. 자, 무튼 이 조인 채널 버튼을 누르시면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확인한 다음에 그룹에 추가 버튼 눌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하게 되는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다 끝났습니다. 입장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누가 들어왔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요. 네, 제 개인 번호 010-4674-967 하나로 텔레그램 닉네임이랑 입장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자 혹시나 이런 절차가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은 그냥 이 번호로 텔레그램 방 입장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엑셀 파일 그리고 텔레그램을 띄워놨는데요. 이 엑셀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종목들을 쭉 정리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률까지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웬만하면 모든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정말로 진행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파일 보시면 에머리지라는 종목을 1049원에 매수했고요. 그리고 1092원에 매도를 해서 수익률은 4.1%라고 기록을 해놨죠. 자 보시면 텔레그램에도 에머리지 매수가 1049원 이하에서 기존 30% 매수가 드렸고요. 그 아래에도 보시면 에머리지 매도가 1092원 전량 매도 하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혼절한 종목도 드렸었는데요. 사실 알체라라는 종목을 빠르게
먼저 손절을 하고 MRH로 바로 멘징을 해서 사실상 손실은 아니긴 합니다만 자, 마찬가지로 이 파일에 보시면요 네 알체라 2275원 이하에서 비존 10% 스캘핑으로 빠르게 진입해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래에 바로 자, 알체라 추가 매수 하고 자 2170원 이하 네, 비존 10% 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체라는 3차 매수까지 진행해서 비중 30%로 가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 깨지면 손절도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 매수 알체라 2100원 이하에서 비중 10%로 마무리로 하면서 평당가는 2160원일 겁니다. 일단 원하는 가격대와 비중은 확보됐네요 라고 하면서 평당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저 MRH 바로 매수 들어가서 멘징을 시작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알체라 자 2100원 이상의 비중 전량하고 빠르게 손절하고 MRH로 멘징 해볼게요 하면서 자 MRH로 수익 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수익률 가장 높은 거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은 HD 현대말리솔루션 매수가 114,300원 매도가 195,000원 해서 수익률 총 70.6% 달성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5월 7일 상장 전날에 내일 상장하는 날이죠. 내일 시초에 대응 잡아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시초에 바쁘겠네요. 라고 하면서 다음날 이제 장 시작을 하고 현대마린솔루션 일단 관망 유지해주세요. 하고 장 시작하고 1분 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종목명 HD 현대마린솔루션 매수가 114,300원 이하에서 네, 장 시작한 지 9시 18분 네, 18분 만에 매수가 113,000원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실은 단타 기준으로는 현재 가격에서 익지를 해도 괜찮지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 포지션 유지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원래 단타 기준으로 그날그날 매수 매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봤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HD 현대마린솔루션 매도가 195,000원 이상으로 매도가 드렸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만 포트비중 조절 및 현금 확보를 위해서 일단 안전하게 익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드렸던 모든 타점과 수익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이 밖에도 이 위에 있는 종목들도 다 방에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도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 다 모두 텔레그램 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저 주가매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자 입장 신청 후에 010-4674-9671 제 개인 번호로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자 이름 남겨주시면 자 확인하고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입장하고 나선 저와 함께 수익을 쌓아가시면 되겠습니다.